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자, 우리 오늘도 힘을 내서 집중해서 수업을 재밌게 진행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고려의 고려를 세운 왕건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고려 왕건은 이 29명의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고 했지, 그지? 혼인 정책.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왕비들을 두고 또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너무 아들과 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자기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 싸움이 있을 걸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아들들한테는 자기의 성인 왕실을 주고, 이제 딸들은 엄마 성을 따르게 해서, 서로 이 형제 자매들끼리 남자 걔 자식과 자기 아들과 딸이 서로 결혼하게끔 이렇게 이제 해서 일단은 그걸 어떻게든 조금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왕건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왕인 해종, 이제 해종 때는 너무 자기 집안이 자기 엄마의 집안이 약한 호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항상 암살 위협을 당하고, 그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지만은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항상 숨어서 도망치면서 몰래 잠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2년 만에 그냥 이렇게 죽어버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오른 왕 정종도 어떻게든 또 한 4년 만에, 앞에 게 4년이고 뒤가 2년인가 몰라 헷갈리지만 아무튼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이제 다 죽어버리고 말았고, 그 다음에 3대째 오른 왕이 이제 1대 2대 3대 아 4대 왕이지 그지? 1대가 왕, 2대가 해종, 3대가 정종, 4대가 이제 광종 때가 와서, 이제 광종은 초기에는 호족들한테 아주 굽신굽신거리면서 호족들의 눈치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호족들을 잘 대해주겠다는 식으로 아주 고개를 숙이면서 그러니까 호족들을 안심시켰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왕권 강화를 위한 자기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씩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고 했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왕의 힘이 세졌다 싶을 때 이제 노비앙금법이란 걸 실시해가지고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호족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노비 숫자와 이 노비 숫자에서도 이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거 노비 숫자를 갖다가 확 그냥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 이 풀어주는 노비 앙금법을 실시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호족들의 노비 수를 확 줄여가지고 호족들을 눌렀고, 거기에 반발하는 호족들을 갖다가 가차없이 처형하면서 자기의 광종의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어, 그지? 자, 그러던 이제 고려 초기에, 그것도 조금 지나고 고려 초기에, 근데 고려가 이게 우리가 생길 때, 우리가 그 주변국들의 사항을 보면, 그때 설명도 다시금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있으면, 자, 일단은 후삼국 시대에부터 해가지고 이게 당나라가 쇠퇴하게, 당나라가 일단은 멸망했단 말이지. 멸망하고 중국은 5대 10국이라는, 즉, 10개의 나라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랬을 때에 이쪽에 거란족이, 여기는 여진족이, 이렇게 각각 자기의 세력을 세우고 있었는데, 여기서 거란족이 먼저 힘을 확 키워나갔다는 거지. 힘을 키워가지고 여기 발해가 있었는데, 발해를 갖다가
공격해서 멸망을 시켜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거란족이 나라를 세우는데 요라는 나라를 세워. 그리고 이제 이 중국도 5대 10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중국에는 이제는 송이라는 나라가 송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해요. 송나라가 통일을 해.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일단은 이 거란족과 예진족은 항상 말하지만 이게 북방민족이에요. 북방유목민족이지. 북방유목민족. 이 북방유목민족의 특징들은 항상 뭐야? 말을 잘 타요. 그리고 각종 이렇게 부족 이렇게 다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별로 힘이 안 세. 다 이게 흩어져 살기 때문에. 왜?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키우면서 그러면 쟤네들은 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야. 농사를 짓기 힘든 땅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냥 주로 목축,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근데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 가축들은 풀을 먹어야 되잖아.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모이면 그 풀이 금세 없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되니까 딱 이렇게 자기들 소규모의 어떤 그런 부족끼리 모여 있단 말이야. 부족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제 기르는 가축들이 먹일 만한 그런 풀을 찾고 그 풀을 또 다 먹으면 또 조금 옆으로 이동하고 또 옆으로 이동하고 여기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각 부족별로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럴 때는 겁이 안 나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한번 이 부족을 다 통일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이제 아주 무서운 존재로 변한단 말이지. 아주 큰 힘을 가진 존재로 변해가지고 이 이 농사를 많이 짓는 이 농경을 짓는 요런 아래쪽에 있는 이 땅으로 공격을 해서 들어와요. 얘들이 왜 무섭느냐? 말을 어릴 때부터 말을 기똥차게 타온단 말이야. 너무 빨라요. 근데 말을 타는 병사와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서서 자기의 두 발로 걷고 서서 이렇게 싸우는 병사하고는 말을 타는 병사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휙휙 왔다가 그냥 막 탁탁탁 오면 말도 높이도 얼마나 크냐. 그 위에서 칼 휘두르고 이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쫄아가지고 아마 한 뭐 20명씩 이렇게 있어도 그 말 탄 병사 한 명을 못 당해내. 그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 북방민족이 가끔씩 뭉치면 아주 무서운 민족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 거란족도 있고 여진족도 있고 또 몽골족도 있고. 그러니까 몽골족이 세계를 정복해버리잖아. 그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큰 땅을 자기들이 정복을 다 해버리잖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어떤 북방의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족이 이제 이 요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 이제 송을 공격하려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후삼국을 왕건이 통일해가지고 고려가 세워졌어. 그래서 발해에 있는 유민들이 고려로 이렇게 많이 넘어왔다고 했지. 멸망 당한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거란족이 이제 이게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려가 뒤가 이게 찝찝한 거야. 혹시 이 공격하는 틈에 이 고려가 자기들 뒤를 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거란은 일단은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일단은 고려하고 일단은 평화적인 정책을 해야겠다. 그래야만 이게 뒤를 조금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 놔야만이 송나라를 공격하는데 더 안전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고려에다가 이 친하게 지내려고 고려 왕건한테 선물도 보내고 했다 했잖아. 그지? 낙타 50마리를 해가지고 아주 많은 선물을 보내고 우리 이제 새롭게 부산국을 통일했다고 이야기 들었으니까 우리 거란과 친하게 지내자. 하지만은 왕건은 BX라고 했지.
왕건은 거기에 그란족 왕이 보내온 그 사신들을 다 어디서 유배 보내고 어디 딱 이게 가둬놓고 그 보내온 선물들의 낙타에 다가 그 선물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낙타들은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지? 그 정도로 그란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이 입장을 취한 게 왕건이었다는 거야. 왜? 왜 그랬다고? 왕건이? 그렇지. 우리 고려는 일단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 그 지역을 지금 그란족이 차지하고 있고 또 이 고구려 지금 인구의 지금 아주 많은 부분이 발해에 그란족에 망했던 발해 사람들이 고려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해 사람들은 이 그란이 완전히 원수야.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까 원수라고 원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고려 왕이 그란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럼 발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야? 아주 기분이 안 좋고, 그지?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는 이렇게, 이 우리의 원수인 나라와 이 고려 왕실이 친하다 해서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왕건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나라에 일단은 내부적으로 반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발해 유민들을 갖다가 이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란하고 일단은 적대적인 관계를 갖다가 취했던 거지. 그리고 또 이 땅은 우리 언젠가는 곧 우리 고려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고구려의 땅이다. 발해 역시 고구려 뒤를 이었고 우리 고려 역시 고구려 뒤를 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그란족이 차지하고 있던 여기 만주지방은 언젠가는 우리 고려가 차지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 그란족과 적대적으로 관계를 갖다가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적대적으로 놓고 낙타를 갖다가 이제 사신들을 가두고 이 자기가 왕이 그란족 왕이 이렇게 이 선물로 보내준 이 낙타를 굶어 죽이고 했다는 소식을 그란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 안 좋지. 이것들이 봐. 아 이거 송나라 공격하기 전에 이것들 말이야 먼저 고려부터 손을 먼저 좀 봐줘야겠네 해가지고 이 그란이 이제 이게 이 고려를 공격을 해요. 총 세 번을 공격을 해. 그래서 우리가 그란의 1차 공격이라고 하자. 그란의 1차 공격. 일단은 그란족의 장수 소손영이라는 장수가 그란족을 갖다가 그란의 병사 군사를 몰고 고려를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와요. 공격해서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이 와가지고 이 80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왔다고. 이게 이제 이 와가지고 일단 여기 이제 이렇게 온다는 이제 이렇게 거란족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려의 왕실도 이쪽으로 방어군을 이 국경 근처에 이게 일단은 여기 보면 청천강이 있는데 청천강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요 이제 고려와 이 국경 근처에 이쪽에다가 방어군을 갖다가 보냈는데 이 방어군이 이 거란군에게 깨져버린 거야. 거란에게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소손영은 이제 이 고려 왕실에다가 야 우리가 80만 명을 데리고 왔다. 항복할래 안 할래? 항복할 거야 안 할 거야? 고려를 묵살을 내주겠어. 빨리 항복해.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려 왕실에서는 이 방어군 일단은 처음에는 무참히 깨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이제 난리 난 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를. 대부분 이제 이때 보면 이제 고려 왕실에서는 파가 두 파로 갈리겠지. 이 회의를 할 때 신하들이 무슨 파와 무슨 파로 갈리겠어? 항복하느냐? 싸우느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파로 대부분 갈리는데
이때는 그렇게 안 갈리고, 응? 어떻게 갈리냐면, 항복하자 하고, 땅까지 더 내주고 항복하자. 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항복하자 하고, 야, 이 정도 80만의 군대를 몰고 왔으면, 그냥 항복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우리의 땅까지 조금 더 내주고, 그렇게 항복하자. 이러한 파로 갈렸다는 거야. 어? 근데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게 서희란 사람이 신학 한 명 있었어. 서희가. 근데 이 서희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어? 이 80만 명을 몰고 왔다고 어떻게 하는데, 얘네들이 80만 몰고 와서 여기서 일단 고려군을 한번 박살 냈으면, 바로 공격해서 들어, 이제, 와야 되잖아. 근데 한 두 달, 석 달간을 갔다가, 이 국경 근처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네. 안 들어오고 있네. 서희가 볼 때는, 아이고, 왜, 이상한데 뭐가 좀? 80만 좀 뻥 아니야? 좀 뻥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뭐 이 기록상으로는 80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한 뭐 한 10분의 1 정도 한 8만 명 정도를 몰고 온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아무튼 이게 이제 이 소선령 있잖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이게 막 큰 소리는 치는데 공격하라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서희가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 뭔가 한 번 더 우리가 항복하지 말고 한번 조금 더 사태를 갖다가 지켜보자고 하는데 이미 신하들의 입장은 무슨 소리냐 빨리 항복하는 게 나은 거다 하고 막 이제 항복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 그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 여기 아까 말한 여기 이제 이쪽에 지금 거란족군이 있는데 여기에 성이 하나 있는데 이 성에서 고려군이 거란족 병사를 갖다가 물리쳤다는 승리 소식이 하나가 들어온 거야. 그게 큰 성도 아니었는데, 작은 성이었는데. 응? 알겠어? 이인데, 이제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 이 누구였냐면, 대도수라는 사람인데, 대도수 장군이었는데, 어? 대시네? 대시면 누구 생각 안 나나? 대소형. 반의 후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대도수 장군은, 이 대도수 장군과 이 반의 유민들이 이 성을 갖다가 지키고 있었던 거였었어. 그런데 이 성을 갖다가 거란족이 공격을, 당연히 큰 성이 아니니까 이 성쯤이야 금방 깨겠지 했는데, 이 성을 못 깨고 거란족이 실패를 하고 이게 전쟁 그 전투에서 접버린 거였지. 이 대도수 이 발의 이 장군과 발의 그 성을 지키는 발의 유민 입장에서는 거란족 쟤들은 그냥 우리의 원수잖아.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야. 막 그렇게 싸워가지고 승리를 해냈다는 소식이 이제 고려 왕실에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서희가 또 생각해. 또 이상한데. 얘네들이 이렇게 군사가 많다 그러면, 아까 이 성이 있던 데가 이렇게 길이 아주 좁고 이렇게 험한 지역이었거든. 굳이 저리 가서 저쪽으로 저 성을 공격할 리가 없고, 넓은 길로 와가지고 고려의 이 도읍지인 송악을 바로 공격하러 올 건데, 왜 저런 작은 성을 공격하러 들어갔을까?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고려 왕실에서 서희가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거란족이 원하는 거는 전쟁이 아닌 것 같다. 뭔가 협상을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 거란족 소선령을 만나가지고 한번 담판을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희가 이제 소선령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소선령도 고려와 싸우기보다는 일단은 고려를
일단은 이제 이 자기들이 송나라를 공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많은 군대가 안 왔기 때문에 혹시나 왔다가 이렇게 자기가 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일단은 음포, 그냥 겁만 주고 우리랑 일단 평화적으로 지내자. 어? 이 말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온 거였던 거였지. 소선영은. 그래서 이제 서희하고 소선영과 서희가 딱 이게 서희가 이게 거란족에 있는 이게 그 본부, 거란족 본부로 가서 이제 소선영을 만나요. 만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딱 만났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 기승제야! 그래서 소선영이 딱 서희가 오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해. 아니 나는 큰 나라의 신하고 당신은 작은 나라의 신한데 왜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는 거야? 절을 하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대. 소선영이 서희 보고. 그러니까 서희가 무슨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해요? 한 나라의 왕이면 내가 절을 하겠지만은 니도 신하고 나도 신한데 내가 왜 절을 해야 돼? 에잉! 하고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야. 이 소순영에 있던 그 이 막사 그 사령관의 막사를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숙소로 이 돌아가버렸대. 그러니까 기승제압을 흘려있던 이 소순영은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다시금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걸 달래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아 잠시 우리 사령관님이 할 약이 있는데 뭔가 조금 이게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냥 들어가시지요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만나러 이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테이블을 두고 상을 두고 딱 앉았어. 소선영 서희. 그러니까 이게 소선영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 우리 거란족은 고구려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구려 땅에서 일어났고 당신네 고려는 신라 땅에서 나라를 세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우리 이렇게 이 고구려 땅 그때 뭐냐면 그때 이제 여기 그 왕건이 뭐냐면 왕건이 그렇게 이제 후성 통일하고 나서 조금 더 위로 영토를 갖다가 조금 이게 영토를 처음에 국경보다 조금 더 위로 영토를 갖다가 이렇게 확보를 했거든.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부분영이가 그거는 우리의 땅이니까 고려는 신라를 갖다가 신라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서희가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우리나라 이름을 봐라. 우리가 왜 고려냐. 고려 우리는 고구려에서 고구려를 이었다 해서 고려 아니냐.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사람이니까 니네들이 지금 고구려 땅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럼 니네들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땅을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버린 거지.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뭐 서로가 어떻게 이게 소선영이 야 니네가 땅을 내놓아라 또 서희가 땅을 내놓아라 했을 때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 해가지고 알겠다 땅을 주겠다 이래 하겠냐. 일단 이거는 이제 그냥 나는 본격적인 어떤 그런 이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이 또 기승제압 하려고 하는 거야. 기승제압을 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눌러가 길을 눌러야만 내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선영이 또 기승제압 했는데 서희가 또 그냥 호락호락 안 당해요. 말 들어보니까 맞거든. 고려가 그래. 이름도 그렇게 고구려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서희의 말에 반박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이게 소순영이가 이제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그 말이야 고려는 우리 거란족하고 더 가까운데 말이야. 왜 저 바다 건너 있는 송나라하고만 친하고 교류를 하느냐. 왜 우리하고는 교류를 안 하고 적대적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아 서희가 이제 눈치를 깐 거지. 아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이게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 일단 우리 뒤에 우리가 있으니 고려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조금 위험한갑다. 그래서 우리랑 일단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모양이다.
거기에 대한 답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거기서 이 서인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이쪽 지역이 이제 여기를 우리가 그 지도가 있어. 여기 봐봐. 여기 지도 보면 이쪽 지역이 있잖아. 이쪽 지역 여기가 이제 강동 육주라는 지역인데 강동 육주. 그러니까 서희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그러나고 안 친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그러나고 친하려고 하는데 거기 저기 그 거란하고 가는 그 사이에 이 강동 육주 땅에 여진족 애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거란하고 못 친하는 거 아니냐. 이 강동 육주 이쪽 땅을 갖다가 우리한테 내어준다면 우리가 여진족들을 싹 다 없애고 우리가 얼마든지 거란하고 교류하고 송나라하고는 관계를 끊겠다. 그러니까 소수능이 볼 때는 그래? 진짜? 그렇게 해줄 거야? 그래 좋게 해. 이 땅이 지금 그 여진족 애들이 지금 아무리 이 땅에 이제 여진족 이쪽 애들이 이렇게 이제 몇몇 부족들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해서 이 거란족이 이 사령관인 소손영이 강동 육주를 갖다가 고려에 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동 육주를 갖다가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영토를 이 얻어오게 됐던 거지, 서희가. 서희의 단판으로, 이 거란족과 이게 국경 지역을 맞대고 있는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돼. 육주를 획득, 얻게 돼. 근데 실제로 이 땅은 일단은 뭐 거란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땅이 아니었었거든. 어차피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든 송나라하고 고려하고의 관계를 끊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이 땅을 주고 이제 거란족의 속셈은 송나라를 먼저 공격한 다음에 얘가 이제 다 정복되면 고려 너거는 이제 다음번이다. 너거는 2번이다. 2번. 2번이니까 너거는 뭐 이제 지금 이 땅은 내가 너거 뭐 선심 쓰듯이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얻어오게 된 거야. 강동육주를 획득하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선영은 다시금 자기 임무를 다했으니까 이제 그 고려가 송나라하고의 관계를 끊고 앞으로는 거란족과 친하게 지내고 교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고려로서는 영토도 더 이렇게 영토도 넓히고 전쟁도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일단은 거란의 1차 침략은 무사히 잘 막아내었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서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은 그래 송나라하고 일단 관계는 일단은 순간적으로는 약속대로 끊었어. 끊었는데 이 강동육주에다가 이제 앞으로 분명히 이 거란족과의 전쟁이 있을 줄 알고 여기다가 완전히 성을 쌓고 여기다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여기를 아주 튼튼한 그런 방어 기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게 방어 기지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고려가 다시 송나라와 또 교류를 해. 거란하고도 교류는 하지만은 송나라하고도 교류를 해.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응? 고려에 이렇게 고려가 제대로 약속을 안 지킨 데가지고 불만이 돼가지고 다시금 거란이 40만의 군사를 몰고 와요. 그게 바로 거란의 2차 공격이야. 거란의 2차 공격. 40만 명을 몰고 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한 이게 강동육주에서 이걸 갖다가 이게 거란족들을 잘 막아내거든. 잘 막아 이제 이게 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는 군사가 많다 보니까 야 여기에 신경 쓰지 마. 이제는 고려를 갖다가 정복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엉뚱한 데 힘 안 빼고 바로 수도인
개경, 송악으로, 고려의 수도가 송악이란 말이야. 바로 송악. 지금의 개경, 개경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야.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개경이 함락당해요. 그래, 함락당하고 이제 이게 왕은, 이때 왕이 현종이었는데 왕은 도망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거란족은 개경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간단 말이지.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 이제 이렇게 이게 이 현종은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이제 이게 개경 이렇게 빨리 거란족이 침략해 올 줄 모르고 준비 없이 나왔다가 그냥 몇몇의 그런 이게 병사들 호위병사 한 70명하고만 급하게 이렇게 개경 수도를 빠져나오게 돼요. 빠져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근데 이렇게 거란이 이제 왕을 사로잡지를 못하니까 이제 개경을 함락하고 개경을 약탈하고 개경 주민들을 학살하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다시금 돌아갈 때 이 강동 육주에 있던 양규라는 때는 개경이 함락이 당하고 왕이 이 피신을 가게 돼. 그래서 이제 거란이 돌아가는 길에 여기 강동 육주를 지나서 돌아가는데 이때 양규 장군이 기습을 해서 양규의 고려군과 이 그 지방민들이 백성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거란족 즉 요나라 군대를 공격해서 이렇게 격퇴시키고 끌려가던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을 해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왕은 다시금 이렇게 이제 개경으로 다시 수도로 돌아왔고 이때 이 고려의 거란의 2차 침입까지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이 왕은 다시 수도로 돌아온 다음에는 더 군대를 정비하고 또다시 거란이 침입해올 거를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국경 수비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 거야. 아주 국경 수비를 튼튼하게 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거란이 3차로 침입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강감찬의 귀주대첩.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란이 일단은 1차 공격 했는데 일단은 서희가 담판을 지어서 어떻게 오히려 더 땅을 더 획득을 했다. 그리고 대도수 장군이라는 사람 끌어오는 이 발해 출신 장군이 거란군의 공격을 이게 거란은 요나라의 공격을 막아내는 바람에 이렇게 서희가 담판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거란족은 물러갔고 이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다시금 2차 공격을 들어왔고 이때는 수도인 개경이 함락이 되었다. 그래서 왕인 현종이 나주까지 피신을 가야 됐고 그리고 거란은 왕을 사로잡지 못하자 수도를 갔다가 점령하고 약탈하고 그 이 고려 주민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이제 끌고 돌아가는 길에 이 강동 육주에서 이 양규 장군과 이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요나라 군대를 거란군을 격퇴시키고 끌려가는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해냈다. 그리고 왕도 다시금 개경으로 돌아왔고 또다시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아주 철저하게 군대도 더 키우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